유학 간 자녀가 사고를 쳐서 합의금이 필요하다로 정했습니다. 국가는 필리핀으로 픽스한 거고. 네. 이거 시장 조사는? 확인했죠. 그 필리핀 유학생들 범죄 증가율이 12% 상승했더라고요. 오케이. 팩트 체크는 구라의 기본이다잉. 네. 아, 그럼 합의금을 치료비 명목으로 할까요? 아니지. 야, 이거는 친족 아이템이잖아. 부모의 보호 본능 자극하려면은 공포감이 한 번에 확 와야 될 거 아니야. 치료비보다는 당장 합의하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다로 가. 보이스피싱은 공감이란 말이야. 어? 보이스피싱은 무식과 무지를 파고드는 게 아니야. 상대방의 희망과 공포를 파고드는 거지. 이 차이가 1억이냐 10억이냐를 가르는 거야. 알았어? 네. 야, 지금까지 얘기한 아이템 정리해가지고 내일까지 볼 수 있게 내 책상에 갖다 놔. 예, 알겠습니다. 3층 계획실 청소 끝났다는데요. 올라가서 얘기하시죠.